여기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인데 아마 신림역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반지하고요. 반지하 분리형 리모델링 된 원룸입니다. 건물 자체 연식은 좀 있으나 내부 그래도 새로 깔끔하게 했고요. 일단은 여기가 월세로는 1,040, 그리고 전세로는 5,000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사실 1,040에 반지하면 조금 비싼 감이 있고요. 일단은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 있고. 근데 전세 5,000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 5,000으로는 물론 반지하이긴 하지만 요즘에 중소기업 대출이 1억까지 해줘서 한 5,000에서 한 7,000, 8,000 이가율대 방들이 조금 나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이율이 싸다 보니까. 하지만은 전세 5,000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출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일단 옵션은 다 있고 크기를 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좀 구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 60이고요. 3m 60에 여기서 이렇게는 3m 10인데 여기서 요 공간을 빼야겠죠. 여기 에어컨이나 여기가 기동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빼야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요 책상을 여기다가 그냥 이 책상을 여기다가 놓고 침대를 여기다가 놓어도 될것 같아요. 뭐그 구조는 뭐 그때 따라서 일단은 월세로서는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전세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